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드디어 또 2월 16일 기축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조금 조정할게요. 날씨가 이제 주중에 또 추워진대요. 그래서 한동안 따뜻한 겨울을 보냈었는데, 모두 갑작스러운 추위에 또 월등 준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기토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천간과 지지의 관계들을 또 적어 볼 텐데요. 기토를 보시면 이제 지금 무인월이기 때문에 여기는 겁재라고 적고요. 아래에 축토는 바로 비견이 되죠. 네, 그리고 경금은 상관이 올라온 부분이고, 네, 자수는 여기 오른쪽에는 상생표 보시면서 대조하시면 되세요. 자수는 바로 뭐가 될까요? 정제라고 적을 뻔했는데 편제. 네, 그 다음에 임목. 임목은 여기 관성에 있어요. 관성은 정관 이렇게 적고 글씨가 조금 튀어나왔네요. 자, 지금 보면은 우선 경자년은 또 환경 먼저 적고 또 넘어가 볼게요. 기토는 무토와 운동이 반대예요. 장생지와 사지가 반대인데, 무토는 화의 기운을 빌어서 쓰는 부분이고, 역시 기토도 정화의 기운을 빌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축일이 돼요, 오늘은. 근데 이 축토는 바로 임묘지가 됩니다. 진솔충미가 각 계절의 마무리를 짓는 글자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임목.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임묘진 봄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 임목 자리가 바로 사지가 돼요. 정화랑 같죠? 예, 그리고 자수. 자수는 이제 해, 자, 축, 겨울 글자거든요. 예, 기토 입장에서는 절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지금 또 흐름을 또 봐야 될 텐데, 지금은 경자년 초입기라서 이제 임수의 영향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무인월이세요. 무인월. 무인월은 무토 7일 지났고요. 그리고 병화 7일. 지금 현재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간목 구간이 들어올 거고, 이게 이제 14일 빼고니까 16일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데, 무토 병화 또 간목 이렇게 적고, 오늘 기축일이기 때문에, 네, 계신기가 이 속에 있어요. 계수, 신금, 기토. 근데 얼어라 보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암합이 되는 글자더라. 이 관계가 또 보일 겁니다. 몰래 합을 한다는 거죠. 이 지장간끼리 무토와 계수, 그리고 병화, 신금, 그리고 간목과 기토 이렇게 암합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또 눈이 보일 텐데 이렇게 오늘 또 오늘의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에게 또 기댈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축토는 임목이 암합이 되는 글자니까. 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는 자시부터 이제 해시까지 시간이 흘러가고요. 지금 보면은 얼어있던 환경에서 아직 이제 입춘이 지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가운 기운이 빠지기 직전이거든요. 아직은 추워요. 계절적으로. 아직은 춥고 에너지 자체가 지금 축이라고 하는 냉장고 글자가 또 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주중에 다시 추워진다는 그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죠. 좀 확연히 많이 떨어지죠. 따뜻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좀 정적이고, 저희가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추우니까. 인과 축, 그리고 건강. 소화도 그렇지만 건강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 기토가 또 이제 역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역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어떤 거짓 뉴스. 이게 왜곡된 전달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 메시지에 쏟아붓는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거짓뉴스, 왜곡된 거,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좀잘 걸러내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제가 임묘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축 속에 임묘가 되는 글자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금, 이것도 이제 임묘가 되는 부분이고, 기토도 물론 임묘가 되고요. 본인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상황이 잘안 풀릴 수가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화. 정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인성이죠. 편인. 물론 뭐 일요일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약속이라던가, 어떤 데이트. 이런 것들이 내가 깨거나 상대방이 깰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취소가 될수 있고. 영화 약속 해놨는데 취소될 수 있고. 또 미리 해외여행 가겠다고 결제를 해놨는데 자동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냉장고 글자라서 그렇습니다. 얼어 있다는 거죠. 동토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안 돼요. 지금 보면 호랑이 다리잖아요. 호랑이는 혼자 다녀야 돼요. 혼자 다니는 동물이거든요. 절대 무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연결이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또 보고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쇼핑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교통카드가 담긴 어떤 카드 자체, 또는 지갑, 현금성을 가지고 있는 지갑 카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갑목 분들은 분실, 특히 조심하시고요. 분실 주의. 카드나 지갑. 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잃어버리고 내가 쇼핑 때 썼던 돈들이 헛돈이 될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화면 조금 조정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분실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물건 살 때도 미리 매장에서 택을 제거를 하고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뭔가 거기, 그때 샀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집에 가져와서 딱 보니까 택 뜯기 전이니까 교환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뭔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이죠. 을목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여기에 쇠지라고 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가족들이 내게 의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나 자신이 기댈 수가 있는 하루예요. 또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뭐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서 요즘 힘들지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현금을 좀 받을 수가 있다거나 용돈을 좀 두둑하게 받으신다거나 이제 엄마 카드 이런 걸또 받을 수가 있고 혼자가 어쨌든 아니라는 거. 의지가 되고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하루가 된다는 거죠. 을목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네, 병화분들은 오늘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자리가 양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뭐좀 바쁘실 것 같아요.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서 바쁘기보다는 취미생활을 하신다거나 또 운동을 가신다거나 등산을 가신다거나 쇼핑을 하러 가신다거나 문화생활을 하신다거나 집 안에서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근거리 다닐 수 있는 거리권으로 나가서 이런 모든 내가 할수 있는 작업들을 다 펼치기 때문에 바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할수 없었던 나만의 행동, 나만의 창작 의지, 이런 것들을 펼치시느라 상당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루 종일 활동을 하지 않고 좀 많이 뭔가 드실 것 같아요. 식욕을 충족하는 일들이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 물론 식신 영향도 있지만 이게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먹고 마시고 그게 어떤 운동하는 활동 없이 운동하러 가기로 뭐 어떤 센터에 본인이 뭐 헬스를 끊었다거나 요가를 끊으셨다거나 근데 일요일은 하지 않는 거죠. 일요일은 있어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몸에 음식을 저장하는 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어요. 과자를 드신다거나 음료수를 드신다거나 뭐 피자를 데워 드신다거나
아니면 전날 남은 치킨을 또 데워 드신다거나 이런 축적하는 굉장히 정적인 하루. 오늘 식욕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계속 드실 것 같아요. 식욕 폭발하고 또 저장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정적으로 활동이 없으니까 계속 쌓이겠죠. 살찌기 좋은 하루가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암울한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그냥 오늘 에너지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오늘 무조건 살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 그냥 이제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지인, 또 주변 사람들, 조금 거리가 먼 지인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의 안부뿐만이 아니라, 요즘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연락 주고 이제 나서게 되는 하루가 돼요. 무토 일간 분들께. 그래서 무토 일간 분들도 그냥 가만히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연락들을 평상시보다 사람들에게 애교를 좀 부릴 수 있어요. 나 괜찮아. 이러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좀 대화상으로도 그냥 무뚝뚝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교도 부리고, 뭐 기프티콘이 왔으면 본인은 또 뭔가 다른 거를 또 감사의 표현으로 주고받는 그런 좀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께는. 그리고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비견이죠. 같은 글자가 들어온 날입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체가 힘든 분들만 계신 거예요. 오늘 막 카카오톡으로 한번 걱정돼서 말을 걸어봤는데 요즘 좀 그래요. 뭐 별거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소식들 막 지인분들이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 상황도 좋지 않고 그분들이 기토분들이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만나기로 했던 어떤 지인들과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기 한 시간 전에 출발할 때 연락 주게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후 늦게쯤 돼서 아 자느라 좀 바빴어 몸이 안 좋았어 이렇게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정화분들과 마찬가지로 기토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정적인 하루 그러니까 외출을 거의 취소를 당하다거나 밖에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적인 하루 글자가 좀 그러네요 정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역시 인묘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이번에는 경금분들이 약속을 취소를 하거나 약속을 어기게 되는 날입니다. 방금 전에 다른 일간들은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경금분들은 오늘 본인이 취소를 할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기는 게 아니라 경금 일간 본인분들이 약속을 어기게 되고, 핑계도 다른 핑계를 댈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거래 같은 것도, 뭐, 중고물품 거래라던가, 아니면 계약은 뭐 일요일 날 이제 뭐 어디 이사를 들어가시게 됐다거나 방을 빼기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잘안 지켜지는 뭔가 흐름이 좀 막히는 감이 있어요. 경금분들은 오늘 하루 중도 그래요. 방을 나가기로 했는데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뒤로 미루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사 들어가기로 했던 날인데 전 세입자분께서 방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며칠 더 기한을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약간 틀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재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획만 이렇게 막 세워놨던 일들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1번부터 20번까지 쭉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뒀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달 정도 어디 가서 살아보기를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떠나는 첫날이 되거나 아니면 드디어 본가를 떠나서 독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운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늘 도서관을 가는 첫날이 된다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들의 첫 행보를 하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자리가 쇠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식이라던가, 남자분들은 자식,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 혹은 남자친구. 이런 분들이 이 임수일간 분들께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싱글분들은 남자친구라 말씀을 드렸고, 큰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회라던가 양보도 들어오고요. 본인이 뭔가 실수를 오늘 사소한 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주변 사람들께서 도와주고 수습도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임수분들은. 좋은 흐름입니다. 임수분도 요즘 계속 좋은 흐름이에요.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수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축토가 관대지가 되겠습니다.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이동을 하는 곳마다 시비 구설이 좀 들어와요. 특히 계수분들 뭐 처음에 마트를 가신다거나 장 보러 가실 수 있죠. 주말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주차장이나 마트 매장 안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뭔가 휴지를 툭 하고 버렸는데 무심코 한 행동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뭔가 말로 트집을 잡는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수분들이 상당히 오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좀 당황스러운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서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운이 그러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그냥 좀 유도리 있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봄부터 봐서 또 이제 다른 또 영상을 또 진행 중인데 강의도 한번 다시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눈높이에 맞는 분들께 맞춰서요.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월요일 영상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